사량도 출조 브리핑을 하자면 내지 선착장에서의 탐사는 첫볼락들 뿐이었다. 그래서 눈이 돌아간 포인트는 해안도로 쪽 갯바위. 이 세 포인트 부근을 왕복하며 탐사. 당일 물때는 보시는 바와 같다. 2022년 4월 9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0일 일요일 새벽 5시까지 탐사를 하였다. 현재 10일 새벽 1시 20여 분, 만조 2시간 정도를 남기고 있다. 잠시 휴식을 가지고 낚시를 이어나가 본다. 간간이 올라오던 씨알 좋은 볼락 녀석들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히트. 너무나도 초라한 손맛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보려고 했는데 노만 오지게 저을 뿐 배는 나가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이제 새벽 1시를 넘겼다. 해 뜨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다. 미리 체념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며 죽어라 낚시를 해보자. 또 자그만한 젖볼락이다. 물이 들수록 씨알이 커져야 되는데 낚시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장시간의 낚시, 몸이 뻐근해오기 시작한다. 히트. 역시나 전과동일한 손맛. 멀리서 온 나에게 이러면 곤란한데 손님 대접이 시원찮구나. 왜 이런 녀석들만 올라오는 것일까? 섬다운 볼락, 사량도를 대표할 만한 볼락. 이러한 볼락을 잡고 싶다. 포인트를 이동해본다. 아마도 포인트가 좋지 않아 씨알 작은 녀석들만 올라오는 것일까? 아니면 이 포인트, 만조가 가까워질수록 씨알들이 다 쬐끄만해지는 포인트인 것일까? 뭐 이동해서 낚시해보면 답이 나오겠지. 여기쯤에서 포인트를 선정해 또 낚시를 시작해본다. 제발 이놈들아, 차 타고 배 타고 물 건너 멀리서 왔다. 아침까지 2자 이상 딱 5마리만 내게 보내라. 낚시는 차츰차츰 체력전으로 가고 있다. 서서 낚시하기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일단은 오래 앉지 못하는 자세인 쪼그려 앉아 자세로 낚시를 해본다.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들어온 입질. 로드를 당기고 감고 당기고 감고를 할 필요가 없는 씨알의 볼락이 물어주었다. 씨알이 요만해서 단순 일으킴만으로도 가능하다. 또다시 들어온 입질. 한결같은 손맛에 한결같은 씨알. 이 포인트 지조가 있구나. 엇비슷한 녀석들만 내게 보내준다. 멀리서 촬영한 데다 씨알까지 잡아 볼락이 보이지도 않는다. 널 어쩌면 좋겠냐. 오늘은 볼락들 방생 없이 집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 입질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 이 녀석은 집에 데려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로바로 든다. 집으로 데려갈까 말까 고민 자체를 하지 않을 사이지만 내주는 사량도 바다. 이 바다가 내게 고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기 위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고 좋게 좋게 생각하자. 요만한 거 또 잡아냈다. 아저씨가 얼른 집으로 보내줄게. 어디 난조사님 채비 물지 말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라. 아주 미약한 히트. 이게 입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미약하다. 멀리서 끌려 나오는 볼락. 가만히 있어보자. 이놈 아까 그놈 아니야. 이거 계속 한 놈이 놔주면 물고 놔주면 무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같은 씨알이 계속 올라올 리가 없는데.
요것 봐라. 또 왔네. 그놈인지 아닌지 올라오는 놈들 지금부터 번호를 새겨서 방생해 봐야 되나. 이놈들아, 두 번 이상 채비 물면 안 된다고. 너지, 아까 그놈 맞지? 어쩜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놈들이 올라와 주냐. 만조가 가까워진 시간. 큰 놈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낚시를 하고 있는 중이다. 기대를 하고 낚시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세 가지 발생되어 버렸다. 첫째로는 집어든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다. 두 번째로는 조명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 조명 배터리도 다 되어간다. 세 번째,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본인의 체력도 앵꼬가 나려고 한다. 피곤함이 급습한다. 현재 낚시를 할 수 있는 여건 중에서 많은 것, 물만 방방하게 많을 뿐 나머지는 다 바닥을 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이동해 없는 배터리와 체력을 마른 수건에서 물짜내듯이 쪼악쪼악 짜내어가면서 낚시를 하고 있다. 이곳엔 입질이 전혀 없다. 입질이 없으니 체력은 두세 배로 숭숭 빠져나간다. 정신은 낚시를 하고 싶으나 몸이 낚시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졌다. 에잇, 모르, 낚시 그만. 새벽 5시, 더 이상 낚시를 못하고 차로 돌아가는 중 벤츠가 눈에 띄었다. 차까지도 못 가겠다. 여기서 조금만 쉬자. 아침이 와버리고야 말았다. 아침이 오기 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낚시할 걸 그랬다. 후회가 든다. 그나저나 아침 날씨는 무지 좋구나. 바람 한 점 없이. 이곳 사량도 올해 볼락을 하던지 문이나 갑오징어를 하던지 한 번 더 찾아와 봐야겠다. 감사합니다.